주민에게 시끄러워 이렇게 외친 시의원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도중에 시의원과 주민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일이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화면을 만나볼까요? 하늘 노을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여기에 소각장 추가 건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대신 천억 편익시설 주겠다, 100억 기금 주겠다. 시장의 착각입니다. 시장,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자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편 마포구민 여러분, 참 이례적인 장면이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장혜찬 변호사님, 주민과 서울시의원이 왜 싸운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신규 부지로 마포구 상암 일대가 결정이 났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 주민 기피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곳에 뭐 또 다른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당연히 마포구와 이 상암동 일대의 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상암동에 사는 주민분들도 서울시의회를 찾아서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소란 와중에 지금 일어나 있는 분이 국민의힘 이승복 서울시의원인데요. 예. 이분은 지역구가 이제 양천구 신월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각장이 결정된 상암과는 다른 지역구를 둔 분인데, 예, 주민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 이런 장면들이 또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는 아니니까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런 주민 기피 시설이 설치되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나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항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예, 과정이거든요. 그걸 또 잘 설득하고 여러 가지 타협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시나 시의회의 역할일 텐데, 물론 시의회 방청으로 들어와서 막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주민분들의 어떤 대처나 이 같은 모습이 전부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시의회 의원이 된 서울시의원이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해서 항의하는 분들에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지금 제가 보니까 놀라워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런 자세 보이면 안 됩니다. 항의하시는 분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모습 보여야지. 그럼 기피시설 자기 집 앞마당에 짓겠다고 하는데 환영하는 주민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에서부터 이번에 서울시가 이 소각장을 상암동에 짓기로 결정한 것, 이를 대하는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주민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왜 있었는지 좀 알만하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각장 위치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이 있는지는 제가 다 세밀하게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만약 시의회 입장에서도 아니 공론화 다 했는데 왜 시의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조용히 시끄러워 모습이 고스란히 다 전파를 탔기 때문에요. 그 김주일 대표님, 예, 혹시 이 논란 이후에 이승복 서울시 의원이 추가로 해명하거나 사과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일단은 장해찬 이제 이사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성토를 받을 게 아니라 저, 예, 이승복 의원 개인이 성토를 받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영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에 있는 분들은 적극 반대하고 다른 분들은 뒷짐지고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저 지금 뭐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거는 맞죠. 잘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도 예전에 이제 매가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가지고 이제 해서 이런 기피 시설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래서 기본 원칙은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 지자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소각장으로 된 것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문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걸로 지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안팎에서 집회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백지하 투쟁본부 해당 주민들은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올까요? 특정 프로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의 모든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전제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의 올바름이나 편향성이 없습니다. 그런 유의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특정 정파의 뜻인가요? 준 조례 폐지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게 특정 정파의 판단이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프로그램이 저편향적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TBS에서 하고 있는 방송 내용의 상당수와 편향적 TBS의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전혀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TBS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 편향적인 거 많다. 오 시장이 또 다른 프로그램까지 언급을 했고 오 시장이 오늘 발언을 보면 뭔가 이제는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뭔가 본인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냈는데 예. 그 교통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제 그 조례안을 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을 밝히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 교통방송으로 시작한 저 TBS가 결과적으로는 그 독립성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서울 시민들께서 그 TBS 뭐 대표적인 방송이 김어준의 뉴스 방송이긴 하지만 예. 그 이미 그 피로감과 이게 맞나 교통방송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얘기인데요.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과연 돈을 계속 줘야 되나. 예, 세금을 계속 투여해야 되나 이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우리가 주파수를 받아놨으니까 지역방송이 이 부분을 그 평생교육과 연관시켜서 교육방송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 기능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오늘, 어제 오늘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정리를 좀 할까요? 서울시 의회까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빠져들 차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